네, 안녕하십니까. 자, 꿀당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저기 다반지 멘토링은요, 소프트 아키텍처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소프트 아키텍처 문제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오래되면서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물어본 것도 ISY3EE의 42010. 그 다음에 소프트 아키텍처 스타일 유형. 그 다음에 소프트 아키텍처 평가 모델. 결국은 각각을 1교시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단락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1교시 3개가 합쳐진 2교시 형입니다. 물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 충분히 가점은 받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단락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42010은 원래 IEEE의 ANSI 147 하나라고 하는 표준으로부터 이게 ISO 표준이 되면서 42010, 2017년도에 만들어진 42010입니다. 그 다음 소프트 아키텍처 스타일 유형은 뭐다 아시는 대로 저장소 구조, 리파지토리 아키텍처, 그 다음 MVC,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계층 구조, 파이프 필터 구조. 요게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평가 모델은 우리가 흔히 외우는 그겁니다. SAM, ATAM, CBAM, ADR, 그 다음에 ARID. AR, ARID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달러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풀고 난그 결과를 저한테 주신 거라 이 점수는 제가 드린 점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모의고사에서 푸는 점수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썼느냐는 문제죠. 1단락이 42010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개념이 왔죠. 맞습니다. 소프트 아키텍처 표현을 위한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 요소 간의 관계. 요소 관계의 관계를 정의한 표준입니다. 다시 하면, 소프트 아키텍처 표현을 위한 구성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명세한 표준 메타 모델입니다. 키워드도 표준 메타 모델.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다가, 요 어디쯤에 표준 메타 모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키워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 구성체계가 나왔네요. 사실 구성체계보다는 42010은 147하나로 봤기 때문에 얘 나타내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뭐, 미션.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그 다음에 뭐, 컨선. 시스템의 개별 속성을 나타내는 concern, 그 다음 view, 뭐 viewpoint, 그 다음 architectural description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예요. 그 중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게 미션이나 시스템, 스테이크홀더, view, viewpoint, concern 이런 것들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 와야 됩니다. 아마 이게 표준이라고 그래서 각 표준이 몇 장으로 이루어진 날에 쓴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구성 요소가 와야 돼요, 무조건. 그좀 어색한 답이 됐죠? 그건 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단락이 스타일 유형입니다. 스타일 유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장소 구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은데요?
원플러스 뭐 요는 이제 스타일 유형이라기보다는 뷰죠, 뷰.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는 확장된 개념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달라게 제대로 된 답이 와야 되는 거죠. 서버,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 피어투피어, 쉐어드 데이터, 조금 파이프 필터는 맞고요. 저 MVC 구조 같은 게또 와야 되죠. MVC.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네. 그 다음에 계층 구조. 그 다음 뭐 저장소 구조. 그런 것들이 좀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빠져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감점이 좀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도 개념이 와야 되지만, 만약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라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그 하위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MVC 구조라 그러면, 모델 뷰 컨트롤러 같은 설명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한 단계 더 내려간 키워드들이 여기에 꼭 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단락의 평가 모델은, 지금, 뭐, ADR부터 설명했네, 그죠? 아키텍처 구성 요소 간의 응집도를 표현한 액티브 디자인 리뷰. 액티브 디자인 리뷰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전 단계, 주로 설계 이전 단계, 설계 단계에서 주로 평가 모델을 쓰고 있는 맞습니다. 네, 정의는 맞고요. 요 부분은 잘쓴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SAM, SAM도 그 다음에 ATOM, CBM, ARIDO 같은 것도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원문. 맞습니다. 애널리시스 메소드죠. EM은 메소드입니다. 애널리시스 메소드고 초기 모델이 맞고요. 여기 키워드가 좀 적게 들어가야 돼요. 변경 용이성. 그 다음에 기능성. SAM 모델, SAM 모델은 변경 용이성과 기능성에 집중한 평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ATOM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오프가 중요하죠. 무엇의 트레이드 오프냐? 품질 속성감 맞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BM 같은 경우는 코스트 베니핏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경제성, 비용 분석, 뭐 다른 말로 경제성, 뭐 이런 답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더 같은 경우는 그 액티브 리뷰죠, 액티브 리뷰. 인터미디에이트 디자인. 특정 부분의 품질 요소에 집중하는 거죠. 특정 부분의 품질 요소에 집중하는 거. 네. 특정 부분 품질 요소에 집중한 평가 모델이다. 자, 결론적으로 뭐 가독성 이런 건 나쁠 게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다만 1단락의 정의 부분에 요소와의 관계고 메타 표준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단락에는 1단락 나에는 42010 표준에 대한 구성 요소가 빠졌다는 점, 요거 꼭 복기해서 채워 두시기 바라고요. 아마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IEEE 1471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으면 정확하게 표현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ANSI 표준이 ISO로 오면서 42010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구성요소, 좀 전에 설명드린 미션,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스테이크홀더 컨선, 뷰, 뷰포인트, 아키텍처널 디스크립션. 요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고. 3단락에가 요거 표현한 거는 좋다. 좀더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고, 다만 나를 좀더 정확하게 쓰면 좋겠다. 요 부분. 그래서 결국은 2단락 가를 잘 써놓고, 2단락 나의 원래 물어본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 요소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거고요. 3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락도 ADR 잘 들어왔고요. ADR과 나머지 SAM, ATOM, CBM, ARIDO를 구분해 쓴 거는 좋아요. 또는
가의 그 개념도 있죠. 쌈으로 그 쌤으로부터 아탐으로 내려오고 아탐에서 시뱀으로 가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가달라게 그리고 나달라게 이게 오고 다달라게 이게 왔으면 훨씬 좋은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분량이 3페이지에서 좀 너무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키워드 복기는 꼭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어떤 키워드나 빠진다면 좀 보완하시면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